자, 오늘만 지나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쯤 하면 또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를 만날까 하는 기대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아주 매력적인 새 여성 스타가 관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소리, 김지수, 나탈리 포트만. 자, 이들이 어떤 은밀한 매력을 뽐낼지 이번 주 개봉작들 만나보시죠. 네, 딱 그런 사람 알고 있거든. 주변의 모든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여교수의 이야기.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에 빠져보시겠습니까? 여교수 조은숙은 직업에 걸맞지 않은 과거사를 가진 우아하고 관능적인 여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인 한 지방대학 교수 조은숙과 그녀를 둘러싼 다섯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관계를 그려내는데요. 그런데 이 매력적인 그녀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본색을 숨긴 채 여교수의 주변을 맴도는 만화과 양아치 강사 석규. 섹시한 여교수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 강도 높은 다이어트와 외모 관리를 했다는 문소리 씨. 기존의 건실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폭력과 욕설을 퍼붓는 양아치 역의 지진이 씨. 이들의 연기 변신 기대해볼 만합니다. 내가 뭘? 왜? 내가 왜? 나 당신 매일 웃는 모습 볼 거야. 형준 씨 가셨는데 어디든지 다 자, 이번 주 또 한 편의 우리 영화를 만나볼까요?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랑의 목숨 걸 용기 있으신가요? 열혈 형사 형준은 상부의 고압적인 지시에 분노를 떨며 차를 몰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슬픈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윤희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들은 다시 만나고 서로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다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자, 세 번의 만남에 모든 것을 건 그와 그녀.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낸 이 영화의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기억할래요. 정통 멜로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조재현 씨와 김지수 씨의 멜로 연기, 이들의 위험한 사랑, 영화 로망스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볼륨을 키우고 집중하셔야죠. 올 3월 개봉하는 영화 중 가장 기대되는 여배우 1위 자리를 차지한 나탈리 포트만, 그녀를 만나봅니다. 때는 2040년 영국. 3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국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경찰보다 더 강한 권력의 핑거맨이라는 집단이 밤의 시간을 지배하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카메라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어느 날 밤, 이비는 몰래 길거리로 나섰다가 힘을 앞세워 그녀의 몸을 요구하는 핑거맨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바로 이때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나이 V가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17세기의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사형당한 카톨릭교도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쓴 이 남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녀를 설득해 혁명으로 향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3월 16일 오늘이네요. 전 세계인이 동시에 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